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지난달 국내 유료 이용자 153만 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료 이용자들이 결제한 액수는 월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넷플릭스의 콘텐츠 파워를 실감케 했습니다. YZ앱은 지난해 12월 90만 명이었던 넷플릭스 유료 이용자가 지난달 153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23일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9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지난 1월 107만 명, 2월 11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기준 1인당 월 평균 구매액수는 1만 3,10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유료 이용자는 20대가 39%, 30대가 28%, 40대가 17%, 50대 이상이 16%로 2030 젊은층의 이용이 전체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Z앱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내 신용카드 보유자와 소비 총액을 모집단으로 성별, 연령별 인구 분포와 카드 및 소비 금액을 고려해 13만 명의 표본 집단을 조사하고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결제 금액을 추정해 추가 분석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확대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SK텔레콤은 디즈니 등 글로벌 OTT와 제휴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은 지상파 3사 OTT 서비스인 푹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플랫폼 연합과 SK브로드밴드 OTT, 옥수수에 대한 통합 법인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